바둑이 있어, 바둑이. 잘 입을게. 미안해, 그거 아니고 토끼가. 헤이, 하! 잔디 영광패잖아요, 저한테. 언니 필터 블루하니까 진짜 이상. 핑크 핑크. 나 오늘 발차지 좀 진하게 잘 보려. 너무 민감한 거 봤어요? 지연아, 언니야. 괜찮아. 나 나도 봐줘. 나도. 괜찮아 언니 여기. 아 다시 봐. 내일 좀 어디서 잘 보이거든. 아! 아! 괜찮아. 언니 괜찮잖아. 아, 괜찮아. 지연아. 지연아. 여전히 미안한데 이게 앞이니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야, 얘는 이게 컨셉이야. 이 세상 들어가. 얘는 이게 얘는 이게 이렇게 앉아 있어. 지원이가 맨날 여기 앉잖아. 얘도 이렇게 앉아 있다. 아, 저희 방에 새로운 친구 하나 영입했는데 걔 이름 시바스키예요. 시바스키. 질문해보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의 노지선입니다. 저는 프로미스나인의 에로입니다. 서연입니다. 나경입니다. 행선 왜 이래요? 자다 와서. 깽! 빵! 전! 21세 깽! 23세 전! 빵빵자빵! 3세 빵! 시연입니다. 규리입니다. 와! 진짜. 야, 불 켜면 다 일어났는데. 아니 한양이랑 많게도 좀 조용조용 움직인다. 자고 있으면. 솔직히 지금 민폐요. 나? 조용조용. 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도 돼. 미안해. 너무 미안해. 무슨 일을 했어? 예민해. 언니도 예민한 거 같아. 한양은 좀 덜 예민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진짜 조용조용히 하려 한다 막. 핸드폰 홀레씩 키고 찾고 그냥 뭐 조금 찾을 거 있었는데 집 말고는 불 탁 키고 막 아 미안해 물컵 탁 놓고 막 신경 안 써 그냥 지원 혼자 살라고 안해 너가 이래 전이 눈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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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한양이 자고 있는데 막 세아 아무 왜 이래 한양 자잖아 어차피 일어나야 돼 어차피 깨야 되잖아 맞지 안 일어나도 되는 상황이잖아 굳이 뭐가 없는데 막 세아 막 이러고 아, 꼴.
요즘 잘 안 먹는데 너무 어제부터 먹고 싶었어. 어제 방 청소하면서 새벽에 먹을 시킬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거 안 시켰거든요. 참을 인. 그래서 눈 뜨자마자 시켰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뭐 있어요? 저는 맞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난 냄새 맡는 역할 한대. 그럼 나는 부담스러워. 아야 우리 아야 아야 우리 맡을까? 빨리 맡아봐. 나는 맡을게. 우리 그런 거 없지 않았는데? 뭘 맡고 있어 우리는? 한양 밥 해주잖아 맨날.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맞아. 밥 먹을 거야? 밥 해줄게. 밥은 그래 너 사잖아. 난 재료를 사는 역할을 하지. 결제 완료. 결제 완료. 너 나누잖아. 아 맞아 나는 챙이 나눠. 내 화장품 3분의 2가 너 거잖아. 맞아. 집 지키는 바둑이 같은 약간 항상 집에 들어오면 지원이는 항상 집에 있어. 지원이 별명 지어줬어요. 제가 바둑이라고. 집을 오면 항상 지키고 있어. 맨날 멤버들이 집에 누구 있냐 전화하면 바둑이 있어 바둑이. 나는 워낙 마이웨이여가지고 그럼 마이웨이를 맡고 있다. 마이웨이를 맡고 있다. 개건 1. 개건 3. 개건 3. 저는 그 저번에 우리 처음 숙소 나갔을 때 거울 앞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직도 지내고 있어요. 나경이는 항상 침대. 난 공기청정기 옆. 어 맞아. 맞아. 그러다 있잖아. 맞아 맞아. 가까운 옷을 입고 웬만하면 침대를 안 가고. 나도. 낮잠 자는 건 서현이 정도. 서현이만 하지. 낮잠 꼭 자. 진짜 서현이 맨날 자. 시간 맞추고 잘 안 오더라고. 나머지 진짜 뭔가 되게 바빠. 별빛이 내린다. 때문인가 뭔가. 아, 그리고 언니도 나도 좀 해 떠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서. 맞아요. 잠 자고 이러면은 시간 아까운 느낌. 뭔가 아 오늘 하루를 내가 버렸네. 어 나는 좀 그런 느낌이죠. 갔다 와서 빨리 뭐 먹을 거야. 어우. 아. 너가 너무
잘 없나봐? 만나달라고 오늘 머리 식량을 다 사놨어. 아니 무슨 전투 대비하시냐고요? 완벽해. 나 지금 웹툰 하나에 꽂혀가지고. 아닐 시기에는 지선이랑 엄청 열심히 먹어요. 맞아요. 또 먹는 만큼 운동을 해야 되고. 네. 그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먹을 때는 둘이 진짜 잘 먹고 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우리 방은 언제나 365일 조용할 틈이 없는 방입니다. 지금 언니 사실 조용하잖아. 이렇게 텐션이 낮아. 아, 나가. 나가. 아 진진아. 야 가자 나가자. 그런 거 강조하지 마세요, 피디님. 기 줄게 왜 그래요? 우리의 기 줄게. 거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방이 어떤 방인데? 아 맞다. 그래서 어떤 방이죠, 맞았니? 우리는 약간 공룡이 많아요. 어 이건 진짜 차이점이다 하는 거는 다른 방은 항상 어 이거 뭐 세라 언니 이거 써도 돼요? 나경아 이거 써도 돼? 규련 이거 써도 돼? 이게 있는데 우리 방은 그게 아예 없어. 보면 쓰고 있어. 그러고 지원 언니를 밖에서 만났는데 만나기로 했어. 어디서? 만났어. 내 옷을 입고 있어. 내 옷 입었네? 이러면 어 예쁘더라 이거 샀냐? 어 됐어. 근데 심지어 내가 한 번도 안 입었어. 야 그건 나빴다. 뭔데? 몰랐다고. 내가 어 언니 나도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야 말하지! 입는다고 말을 해야 말이지. 어떻게 깨끗하게 입을게. 예쁘다 야. 그래 입어라. 아무래도 새건 안 건드려. 그리고 우리 근데 지킨 건 지키잖아. 비싼 옷은 맞아. 안 건드려. 맞아, 맞아. 비싼 옷 안 건드리고 저렴이만 같이 입어요 사실. 내가 오늘 크롭티 산 걸 입어봤는데 뭐 꼭 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박지원이다 이거 박지원 좋은데 채영이랑 하영언니가 잘 입을게. 진짜 방금 전에 했던 일이라고. 네 마이웨이 둘이 모였어요. 마이웨이. 네. 각자 할 일 하고. 네. 솔직히 저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 어쩌기 2층 방 언니들 들어보니까 2층 방이 마이웨이라는 거야. 전혀. 우리 방에 와보면 이것이 진정한 마이웨이구나. 진짜로 없다는 거지. 헤어지게 뭐 나는 그냥 공 당하는 죄.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우리가 방에서 언니 이거 써도 돼요? 언니 뭐 지연아 이거 써도 돼? 이거 말고는 얘기한 적 없냐고. 불 끌까? 이런 거 말고 진짜 안 해가지고. 불 좀 켜게. 솔직히 너가 밖에 나갔을 때 고맙지. 나도야 너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우리 둘 다 약간 비슷한 생각 좋아했어. 아니야 이쪽은 약간 잔잔하죠? 잔잔하고 각자의 생활에 삶을 살아가기 바빠요. 그리고 피해를 안 주기 바빠요. 언니 오늘 느려. 아, 느려. 오늘따라 더 느려. 느려는 성향이 잘 맞아. 맞는 것 같아. 아 날씨가 진짜 너무 밖에서 오시나 봐라. 이서연. 어? 김치 볶음밥 먹을 거야 너도? 아! 아! 배려가 있어서 트러블이 한 번도 딱히 부딪힐 게 없어. 그 꼬리를 안 만들. 뭔가 있어도. 진짜로예요? 진짜로예요? 알았으니까요.
우리 아, 우리끼리 족발도 있어. 그래서 단톡방이 족발만 있어요. 너무 노골적이니까 닭발 튀김주로 해주세요. 덜 노골적. 막 겉에 쌓여있을 거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코에 뭐 하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 공간은 원래 본 적이 없어. 그 더백대 들고 간 이상인 고민형 들고 나와서 미안한데 그거 아니고 토끼가 토끼가 4층이라 다행이지. 못하겠어요. 빛이 있으면 바로 깨가지고 저는 커튼도 암막 커튼인데 제 침대에도 커튼으로 해놔야 돼요. 이중 차단. 안 그러면 깨가지고 금방. 나도 부르고 싶은데 2층이라서 못하겠네. 모기장이 이렇게 원래 잘 돼 있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걸 이렇게 조금씩 뜯은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이제 누우면 이게 닿아요 거의. 아 버티죠? 안 불편해? 아니 근데 이거를 없애기 이제 곧 또 여름이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여름까지만 좀 버티고 아니고 다시 이렇게 다 하면은. 아니 이거 지퍼예요 지퍼 그거. 어, 하나 해주실래요?